네, 안녕하세요. 시스타 효린 소유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홍콩에 있는 티라운지에 방문을 하게 됐죠. 네네네. 티라운지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점들이 있었죠? 좀 거리가 멀면은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여기 수신기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귀에 속삭여 주듯이 쏙쏙 들어와서 볼 건 다 보면서 방해받지 않고 그쵸. 정보는 다 듣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계획된 여행도 있겠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코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사실 이 티라운지가 그러니까 무선 송신기로 이제 홍콩에 대한 문화라든지 그리고 홍콩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말해주셔서 신선한 충격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여행하시면서 약간 리프레시도 하시면서 뭔가 문화 공부도 하시면서 그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행하실 때는 홍콩 티라운지 도보 투어를 꼭 기억하세요.